음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입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초대서. 네, 오늘은요 특별히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 창단 연주회를 가진 이 퍼커션 플러스 앙상블 정말 한국 타악의 보배들을 모시고 오늘 또 연주와 또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명의 타악기의 정말 너무나 반짝반짝 보석 같은 존재 네 명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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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제 옆에 퍼커셔니스트 조영조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이름이 앞으로 해도 조영조, 뒤로 해도 조영조. 그래서 굉장히 그 외우기 쉬운 것 같아요. 그 선생님 얼마 전에 조용조라고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식으로 발음하면 조용조입니다. 근데 영조대왕도 있으시고 네, 하영조도 있고 하영조도 있고 그다음에 그 영조하면 뭔가 그 굉장히 그 이름이 상당히 위엄이 있는 것 같아요. 영조 그리고 무슨 새 같기도 하고 그 돌림입니까? 아니요. 아니군요. 네, 아버지가 오케이. 지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더 퍼커셔니스트 김나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그리고 그 옆에 퍼커셔니스트 김혜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네. 와,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 옆에 퍼커셔니스트 장세나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세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세나 씨는 우리가 공연장에서 특히 KBS 교향악단 음악계에서 자주 뵐 수가 있습니다. 그 퍼커션 수석이시죠? 퍼커션 수석은 아닌가요? 아닙니다. 단원입니다. 마치 수석처럼 네.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장세나 퍼커셔니스트도 함께 이 자리에 또 와서 네 분이 의기투합을 해서 이렇게 팀을 만드셨는데 그 팀을 만들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 퍼커션 플러스 앙상블이라는 팀은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조용조 씨가 말씀해 주실까요? 저희가 좀 네. 이렇게 의기투합해가지고 네, 네, 네. 하고 싶은 새로운 도전을 좀 네. 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저희가 팀을 만들게 됐고요. 저희는 네. 타악기를 시작함으로 하면서부터 만난 사이이기 때문에 이제 눈빛만 봐도 예,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런 마음을 함께 읽어가면서 좋은 음악을 하고 싶어서 네. 저희가 이번에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퍼토리도 좀 새로운 레퍼토리들을 만들었나요, 김혜진 씨? 저희들 이제 막 한국에 막 붐이 일어나고 있는 뭐 전자음악을 네. 이용한 음악들을 저희들이 첫 번째 곡으로 지난 창단 연주 때 네. 있었거든요. 그게 네. 이제 뭐 전자음악이 나오면 불빛으로 네. 뭐 마임식으로 네, 저희들 그렇게 음악을 그 음악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 Theatric 10이죠? 네, 맞아요. Number 10.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해보고 싶은 것도 해보는 시도가 있었죠. 아, 네. 그렇구나. 이 KBS 교향악단에서 이 퍼커션을 할 때와 이렇게 또 작은 규모로 실내악처럼 이렇게 네 명의 4플레이로 이렇게 나와서 연주할 때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큰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네. 교향악단에서는 그냥 조그만 악기로 뭐 한 100마디에 한두 번 나올 법한 거 여기서는 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받아 받고 주고 받고 해야 돼서. 되니까 예. 더 힘들죠, 앙상블이. 저 보면서 아, 저 앙상블 맞추는 게 정말 힘들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그 굉장히 그 연습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네 명이잖아요 저희가 네. 좀 가까이 말씀하시죠. 정말 네. 혼자 하는 것보다 네. 좀 훨씬 어렵고 시간 맞추기도 힘들고 그리고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근데 어쨌든 잘 해서 의기투합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잘 끝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레퍼토리가 지금 머릿속에서 또 손에서 지워지기 전에 제가 좀 우리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연주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정말 흔쾌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설치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온 평화방송이 들썩들썩할 정도로 그래서 다른 층에서 막 올라오셔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봤더니 와가지고 너무나 장관이다 이런 게 가능하구나 이러면서 보여주셨는데 정말 여기 마림바 석대와 또 비브라폰 한 대 그리고 여기 피아노 원래 우리 있던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차임벨 그리고 또 글록켄슈필 그 외에 뭐 망치 같은 아 망치는 차임벨 치는 거구나. 네. 이런 그 사실은 공연 때는 더 많은 타악기가 있었는데 네. 이렇게 정말 보기만 해도 아름다운 타악기들이 우리 스튜디오를 꽉 메우는 이런 광경은 우리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3년 역사상 최초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나 아니에요. 이 저 퍼커션 플러스 앙상블 덕분에 이렇게 멋진 공연을 꾸밀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제가 꼭 더 큰 무대에서 모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저희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요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이 그 추석을 반납하고 이렇게 또 공연 때 더 열심히 준비를 하셨잖아요. 막 또 네. 리허설도 우리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다 보답할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저희가. 추석 연휴에 저희 연주가 있어서서 네. 이게 예당 같은 경우에 1년 전에 연주를 잡잖아요. 맞아요. IBK팀. 네, 네. 그래서 멤버 중에 한 명도 그때가 추석이란 걸 모른 거예요. 저희가 정말 무지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알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 왜냐면 놀러들도 많이 가시고 그렇죠. 뭐 지방도 많이 내려가시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올까 정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네. 저희도 정말 기쁘게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때 네. 이제 제가 해설을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네. 아 오늘 정말 한 30명 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이제 가서 딱 나갔는데 꽉 차 있는 거예요. 네. 네. 와 1층이 그냥 쫙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차 있고 그 뜨거운 열기 아니 이분들이 추석 연휴 때 이렇게 할 일이 없나? 저희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죠? 정말 그러니까 한국인이 요즘에 패턴이 다 다양해서 어떤 분들은 뭐 해외 가는 분도 있지만 또 국내에서 또 친지 일가를 방문하면서 또 이번에 또 연휴가 기니까 다양한 활동도 좋아하는 거 하면서 이렇게 보내는구나. 그래서 참 다양한 곳에 인구가 이렇게 분산돼서 참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또 우리 10월 1일에 기수로서 우리 퍼커션 플러스 앙상블이 해주지 않나. 요 플러스라는 게 굉장히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아요. 우리 CPBS도 우리 그 앱이 있거든요. 그 OTT 네, 서비스. 네. OTT가 CPBC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뭔가 더 있을 것 같죠? 네. 더 있어요. 저도 나와요. 근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있는데 네. CPBC 플러스처럼 이 퍼커션 플러스도 뭔가 이 지금까지 다른 퍼커션 팀이 안 보여줬던 네.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퍼커션이라는 게 네. 타악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타악기 더하기 해서 퍼커션 플러스라고 지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다른 예술 분야와의 콜라보나 이런 것들도 시도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뭐 퍼커션 플러스 타악기 플러스 어떤 것 하면 네. 여러 가지를 더 붙일 수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무한대로 붙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서 지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약간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지금 이 똑똑하게 말씀해 주신 분이 반포일동 조영조 카타리나입니다. 자, 하여튼 이 우리가 함께 연주를 먼저 들어볼 텐데 네.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정말 엄청난 영화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히트를 하고 매튜 맥커너히가 주연을 맡았고 거기 여자분으로 또 유명한 사람 나왔죠. 네. 그 이름 기억. 예. 아주 그 갑자기 기억. 앤 해서웨이. 앤 해서웨이가. 맞아. 생각 안 나 보이시네요. 등장을 해서 아주 너무너무 그 감동 있는 감동 깊은 영화였는데요. 네. 인터스텔라 이 성간 이 별과 별 사이 자,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지금 인터스텔라 작업들이 벌써 나사를 비롯해서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나사의 최근 프로젝트에 이미 달에 가서 아파트를 짓고 사람들이 살게 하고 화성에까지 그런 그
아파트를 지어서 사람들이 이주해서 사는 그런 프로젝트가 이미 마련돼 있대요. 그러니까 마션이나 뭐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가 이제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시대에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 보고요. 저는 무섭기 때문에 뭐 먼저 가진 않을 거고 가 계시면 제가 카톡 치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 영화의 주제곡을 만든 사람이 한스 짐머, 이 독일이 예, 정말 위대한 영화 음악가고 그중에서 First Step 첫 발을 내딛었을 때 닐 암스트롱처럼 네. 자, 근데 이 First Step이 The Percussion Plus Ensemble의 First Step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멤버들 모두 네. 함께 인터스텔라 속으로 주제곡을 연주하러 가주실까요? 자, 인터스텔라 영화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가운데서 First Step 첫 번째 발걸음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퍼커셔니스트 김나연, 장세나, 조용조, 김혜진 이렇게 마림바와 조용조 씨가 지금 연주하려는 악기는 이제 비브라폰이 되겠습니다. 함께 연주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그 우주의 별 사이를 이렇게 우리가 항해하는 것 같은 그런 멋진 연주였습니다. 네, 들어오시죠. 와, 브라보. 아니 근데 우리 그 장세나 씨가 리드 주제 선율을 연주해 주셨네요. 네네. 그렇죠. 리드를 연주해 주시고 또 그 화음을 해 주시고 또 비브라폰하고 뒤에서 또 마림바가 이렇게 받쳐 주시고 네 분의 이 놀라운 하모니. 아주 훌륭했습니다. 세 분 앉으신 쪽 마이크를 마이크에 조금 더 가까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마이크에 딱 우리가
그 유엔 총회라고 생각하시고 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좋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세가 너무 네. 훌륭하세요. 저희가 얘기들을 다 잘 못해가지고 저도 못해요. 그러니까 약간 앞쪽으로 이렇게 다가 그러니까 못할수록 앞으로 다가와서 그리고 굉장히 쑥스러워해요. 괜찮아요. 저도 제가 원래 엄청 쑥스러운 스타일이에요. 지금은 이지만 어렸을 때는 아이였어요. 성격도 바뀝니다. 네. 네네. 어렸을 때 저는 뒤돌아서 인사 못하겠다고 지휘하라 그랬는데 지휘를 하다가 도망갔잖아요. 지금. 그 정도였어요. 네. 그래서 오늘날에 이렇게 아주 활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First Step을 연주해 주셨는데 이 곡을 골라주셨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첫 First Step이라는 제목 때문인가요? 이 영화 자체가 전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 좋았어요? 약간 우주에서 약간 광활한 우주에 좀 떨어져서 그 아무도 없는 그 곳에서의 외로움 네. 그리고 약간 거기서 뭔가를 뭐 아무도 올 수 없고 네. 갈 수도 없고 네. 찾을 수도 없고 이런 데서의 허무함과 외로움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네. 약간 근데 마지막에 감동도 있고 맞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인터스텔라라는 이 작품에 있는 것처럼 네 분이 이제 첫 번째 딱 발자국을 떼어주신 네.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더욱더 큰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또 이런 또 현대적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의 테마를 연주해주면 정말 파워가 인터스텔라 퍼스트 스텝에 있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곡이 원래 한스 지머가 처음에 네. 이건 여담으로 들은 네. 그 내용 중에 하나는 네. 이제 그냥 시나리오만 받고 네. 그 시나리오만 받고 네. 이제 딱 이걸 멜로디가 떠올라서 썼대요. 이걸 기초로 이제 네. 이걸 토대로 여러 가지를 쌓으면서 이제 쌓았다 없어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만든 건데 영화도 네. 마찬가지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약간 아버지에 대한 뭐 딸과의 그냥 사랑, 아버지에 대한 사랑 뭐 이런 것들을 주제로 만든 네. 테마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약간 저희가 이게 할 때 가족들이 도움을 많이 줘가지고 좀 감사한 마음을 살짝 표현하고 싶어서 예, 약간 예. 그런 마음도 살짝 있었어요. 예. 그리고 정말 이 마림바의 특성을 잘 살리기 너무 좋은 곡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멜로디인데 좋은 것 같아요. 이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연주도 마치 마림바로 연주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고. 자 이제 두 번째 곡을 함께 들어볼 텐데 우리 이제 리즈 시절이다 뭐 이런 얘기. 리즈 시절이야. 엘리자베스 테일러 리즈잖아요. 그런 그 조영조의 리즈 시절 뭐 이런 거. 장세나의 리즈 시절 언제였던가요? 지금이죠? 지금인 것 같아요. 네 지금이죠. 네. 지금 한참 그 무대에서. 리즈 시절을 뽐내고 계신 진짜요? 지금의 리즈가 되고 싶은 딱 그 시기예요. 그 시기죠. 네, 네 좋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말렛으로 이제 연주를 하잖아요. 네. 프랑스어로 말렛일 텐데 그 말렛으로 이렇게 얼마나 좋아하면 이렇게 장신구 말렛 같은 느낌으로 초콜릿색 말렛으로 네. 아주 그 맛있는 초콜릿처럼 이렇게 딱. 예, 하고 오셔서 너무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철저한 그 사실 퍼커셔니스트다 이런 생각. 어제 밤에 연습을 했는데 네. 살짝 네.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제가 모습으로 아침에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방송 출연 이 정도는 해줘야죠.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좋습니다. 자, 네 분의 늘 변신하는 그런 모습에 즐거워하면서 우리 리즈 시절을 꿈꿔보면서. 이게 일본 사람이에요. 다이키 네. 카토, 다이키 카토인데 이분의 이 곡 속에 토마스 데 루이스라고 하는 그 스페인의 르네상스 시대의 최고의 그 그레고리안 찬트 작곡가, 그레고리아 성가 작곡가가 바로 썼던 곡이고 팔레스트리나에 이어 대입법의 뭐 제2인자다. 이탈리아는 팔레스트리나, 토마스 데 루이스가 스페인의 최고의 또 이론가 이런 정도로 작곡을 잘하고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그분의 아베 마리아 선율이 들어가 있는데 아베 마리아 하면 좀 이렇게 신실하고 굉장히 그 장엄하고 이런 공경의 느낌 이런 게 강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밝은 톤으로 이것이 연주된다는 거. 그래서 약간 일본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아베 마리아가 들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들으면서 했는데 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다르게 생각하시나요?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퍼커션 플러스 앙상블 리플레이 이 공연에서 또 연주되었던 다이키 가토의 리즈 함께 감상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네 분의 퍼커셔니스트 김나연, 장세나, 조영조 그리고 김혜진 이렇게 아주 올라운드 플레이어들이 함께 또 멋진 무대를 여러분께 선보여드리고요. 자, 우리나라 퍼커션의 보석 퍼커션 플러스 앙상블 다이키 가토의 리즈 선보여줍니다. 말렛이 굉장히 많네요. 말렛이 한 사람 앞에 지금 네 개씩 와 들고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브라보. 자, 이렇게 르네상스 시대의 그레고리안 찬트가 아주 명랑한 일본 애니메이션 풍의 곡으로 또 사용되었습니다. 다이키 가토의 리즈 함께 감상을 하셨고요. 아주 명랑한 발걸음, 퍼스트 스텝에 이은 여러분의 또 멋진 연주를 감상할 수 있었고요. 퍼커션 플러스 앙상블과 오늘 장일보 유쾌한 클래식 2부 10월 18일 수요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퍼커션 플러스 앙상블의 이름을 꼭 기억하셔서 다음 또 제2회 공연 네. 때 꼭 가주시고요. 앞으로 많은 활약을 할 것 같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 퍼커션 플러스 앙상블을 응원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퍼커셔니스트 김나연, 장세나, 조용조, 김혜진 이렇게 네 분이 함께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또 우리 함께 할 곡이 그날 공연에서는 연주되지 않았는데 네. 이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곡이잖아요. 네. 피아졸라의 곡 가운데서 상당히 그 느릿한 밀롱가 풍의 발라드 이 아베 마리아 아주 뜻깊은 곡인데요. 아베 마리아가 사실 이게 이제 딴띠 안니 프리마 해서 옛날 옛적에 오랜 옛날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곡인데 이 곡을 특별히 준비해 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곡을 어떤 분이 하자고 하셨나요? 조용조 카타리나가 아닐까요? 아니, 성당이니까 저희가 경건하게 경건한 마음으로 네. 그냥 준비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하자고 한 건 아니에요. 그래요? 네. 어떤 분이 하자고 그러셨어요? 다 같이 네. 같은 마음으로 네. 네. 너무 좋았어요. 네.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네. 여기가 평화 방송이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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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발렌티노입니다. 사실 어머니가 이 방송 정말 많이 네, 많이 들으시고 네. 주변 분들도 많이 들으시고 이래가지고 여기 나오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주변에 듣고 계신 분들이 지금 네.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옆에 있는 분한테 더 듣게 하라. 이렇게 전교 이렇게 쭉 많이 많이 알려서 네. 많은 전 세계의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을 들을 수 있게끔 네. 도와주시면 정말 그 은혜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포크샵 플러스를 위해서 네. 기도해 주시는 주변의 분들이 많아요. 사실 정말 이 자리를 빌러 감사드립니다. 네. 이 자리를 빌러? 좋습니다. 하여튼 그 기도 가운데 우리 장애부 유쾌한 클래식 평화방송에 대한 기도도 조금 네. 들어갈기를 네. 바라면서 저희 어머니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아우,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근데 생리사 때도 넣어주셨다고. 네, 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 기도 시간이 엄청 길어지시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아스토르 피아졸라도 이제 아르헨티나 사람이고 그래서 그 가톨릭의 전통 우리 저 교황님도 아르헨티나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아베 마리아라는 이 곡이 피아졸라에게도 상당히 그 의미 있는 그런 곡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딴티 안니 프리마 이 곡을 또 경건하게 네. 한번 연주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스토르 피아졸라 이 신탱고의 제왕, 신탱고의 황제라고 불리는 이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곡을 퍼커셔니스트 김나연, 장세나, 조용조, 김혜진 네 분의 연주를 감상하실 텐데요. 이번에는 악기의 이제 구성이 좀 달라집니다. 조용조 씨가 이 글로켄슈필로 가고요. 그다음에 장세다 씨가 이제 리드 마림바 그리고 비브라폰을 김혜진 씨가 맡고 베이스 쪽에 이제 마림바를 맡고 있는 김나연 씨가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서 활약하시겠습니다. 자, 딴티아니 프리마 아베 마리아입니다.
네, 아름답습니다.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아베 마리아 Tanti anni primi, prima, tanti anni prima, 아주 오래전에 이 곡을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듣다 보니까 마림바의 특히 그 중요한 포인트는 비브라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 비브라토? 트레몰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네, 그렇죠, 그렇죠. 네. 트레몰로. 얼마나 고르게 잘. 그리고 말렛을 보니까 말렛이 계속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파란색도 됐다가 지금 또 붉은색이 되어 있고 하얀색도 쓰고 그리고 크기도 다 다르고 이걸 임의대로 고르나요? 아니면 어떻게 이 말렛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질 텐데 저 치는 말렛을 어떻게 고르나요? 이게 곡에 따라서 이제 퍼스트는 주로 이제 선율을 이끌기 때문에 약간 하드하게 나오는 걸 쓰고 베이스는 그걸 좀 감쌀 수 있게 부드러운 말렛을 써서 네. 자동적으로 약간 베이스 말렛은 조금 크기가 조금 더 큰 커요? 네. 그리고 이거는 좀 각자 약간 센스에 저희도 이제 저희에 맞게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이제 말렛을 좀 바꿔가면서 이렇게 딱 곡에 맞게끔 저희가 이렇게 골라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 뭐 정확히는 안 밝히겠습니다만 다 뭐 20년에 30년씩 다 이 타악기를 해오셨잖아요. 또 전공하게 된 그 시기가 조금씩 다르시겠지만 그 타악기의 매력. 난 이래서 타악기에 빠졌고 지금도 하고 있다. 영원히 할 것이다. 그 이유를 좀 어떤 분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다 돌아가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김혜진 씨. 타악기가요. 네. 정말 종류가 다양해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여기 보이는 악기뿐만이 아니라 뭐 북 종류도 무조건 네. 뭐 음이 있거나 다 가져오실라 했는데 너무 좁아서 그렇죠, 못 가져오셨죠. 네, 그렇죠? 맞아요. 네. 다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뭐 음정이 있는 타악기들도 있고 네. 뭐 팀파니 같은 음정이 네, 있는 타악기도 네, 네, 네. 있고 드럼셋 같은 음정이 없는 타악기들도 있고 네. 그리고 심지어 이것도 타악기가 될 수 있잖아요. 네, 네, 네. 네, 타악기 종류가 무궁무진한데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아니라 네. 궁금해지고 재밌어지는 악기예요. 타악기가 정말. 그래서 앞으로도 더 발전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끝이 없거든요. 네네네. 뭐 악기를 제가 그냥 아무거나 만들어내도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도 너무너무 재밌고 심지어 저희 연주 때 김나연 선생님이 쳤던 네. 그 까혼이라는 악기도 사실은 까혼, 저희들이 네. 클래식 타악기 연주자지만 저희들 네.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네, 네, 네. 드럼 셋 그쵸. 연주도 느낌을 살리면서 네, 네. 클래식에서도 써먹을 수 있고 라틴 악기도 쓸 수 네, 있고 너무너무 네. 재미있는 종류가 많아서 네. 그래서 타악기의 매력을 더 느끼고 모든 사람들에게 좀 알리고 싶은 무궁무진하네요.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타악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모두가 또 네. 말씀해 주실 분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 김혜진 네. 선생님 말씀도 맞는데 저는 네. 독주 악기의 매력도 충분히 있지만 타악기가 이게 앙상블로 하면 할수록 이게 뭔가 더 매력을 네. 느낄 수 있는데 저는 네.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연주를 하는 그게 너무 좋아서 예, 제가 아마 계속 한다면 저는 앙상블로 계속 예, 연주를 하고 싶은 마음에 네. 예, 저는 그 매력에서 빠질 수가 없어가지고 이 타악 합주의 매력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이야기만 이제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이제 마지막 곡을 함께 들어야 될 텐데 마지막 곡은 아주 누구나 좋아하는 이 시네마 뮤직 이렇게 골라주셨습니다. 신데렐라 네. 그리고 미녀와 야수 뷰티 앤드 비스트 그 중에서 뷰티 앤드 비스트 이것도 있지만 더 비 아워 게스트 비 아워 게스트 아무튼 이제 우리 그 디너에 네. 와달라. 네. 디너에 어서 같이 맛있는 거 먹어라. 이런 것도 있고 숲두주. 그다음에 뮬란. 뮬란의 테마 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노래로 누가 좀 불러줄 수 있나요? 잠깐. 아마 근데 뮬란. 저희가 하면 또 그음이 안 날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없나요? 네. 네. 말씀해 주세요. 노래를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늘 밤에 뮬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못 봐가지고 제가. 이제 홈얼론, 나홀로 집에 이 테마 등 네. 다양한 곡을 이분들이 편곡하시. 주로 누가 편곡하시나요? 같이? 네, 같이. 네, 같이 모여 있으면서 네. 같이 하는 아이디어가 다 달라가지고.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보자. 네. 집단 창작이란 바로 이런 거.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퍼커션 플러스의 연주로 시네마 뮤직 메들리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자리로 가주시죠. 어떤 악기들로 또 멋지게 연주를 해주시는지 감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퍼커셔니스트 김나연, 장세나, 조용조, 김혜진 네 분의 연주입니다. 조 지금 아끼는 거죠? 윈드차임.
네, 퍼커션 플러스 앙상블의 아주 재밌는 시네마 뮤직 메들리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정말 힘 땀도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조금씩 덥습니까? 네. 너무 더워. 열정적인 연주 감사드리고요. 자, 퍼커션 플러스 앙상블 창단의 이 표지인데요. 정말 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무한대로 또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영감과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그런 이 퍼커션 플러스 앙상블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출연해 주신 김나연, 장세나 김나연, 장세나, 조영조, 김혜진 이렇게 네 분의 우리 퍼커션 플러스 앙상블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사이베.